성실랭 가이드 성님 이름 성아 성실 윤입니다.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카메라를 든 이유는 드디어 내일 아이콘 신곡이죠. 왜왜왜 뮤직 촬영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 샵에서 좀 머리 스타일을 바꾸려고 합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만큼 예쁘게 머리를 해서 나오고 싶어서 오늘 큰 결심을 했어요.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저희 사랑을 했다로 올해의 음원상을 받을 때 백발을 했었습니다. 그 머리를 다시 하러 갑니다. 몇 시간 걸릴지 모르겠어요. 그럼 한번 가볼까요? 송셰의 탈색 현장을 샅샅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용실로 한번 가보시죠. 렛츠 기릿! 첫 번째 탈색 중입니다. 오늘 몇 번 해야 될까요? 탈색은? 뭐 이번에 해야 될까? 예전에 한 4번, 5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? 그럼 별리고 다 하니까 가겠습니다. 안 했어요. 절대 안 했어요.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짠하고 멋있게 나타나는 게 정말 짠하고 머리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. 큰 결심한 거죠, 큰 결심. 그러니까. 그렇게 머리 스타일 안 바꿨었는데. 후염하고 있습니다. 점점 이제 고통이 밀려옵니다. 지금 아, 느낌이 다르네요. 컨디션이 좋아야지 두피 상태. 아 맞네. 원래 제가 다이어트를 잘 안 하는데 뮤비 이틀 전이니까 닭가슴살 하나, 바나나 두 개 먹었어요. 그리고 춤췄어요. 와 잠이 안 오더라고. 너무 배고파가지고. 아 근데 지금까지는 참을만 한데요? 여기 지금 제 루이즈 형께서 김밥을 사와주셨는데 빨리 먹고 싶습니다. 와 이거 온다.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마녀김밥 여기 진짜 맛있어요. 강남에 올 때마다 싸 먹는 김밥이에요. 얼마나 빠졌었지? 꽤 빠졌나요? 네. 오. 이 노란기를 제거하려면은 이 보라색깔 샴푸를 써야 돼요. 그래야지 좀 더 하얀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옵니다.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자, 첫 번째 탈색 결과는 금발이었습니다. 더 해야 된대요. 그럴 줄 알았어요. 백발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. 이제 두 번째 탈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이쪽으로 변했어요. 두 번째 색을 빼고 있습니다. 또 데자뷰죠? 지금 두 번째 했는데 색깔이 잘 안 나와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. 머리를 받다 보니까 찬우도 왔네요. 찬우 씨! 네. 인사 좀 해주세요. 아 뭐예요? 형 옷으로? 어. 네. 오늘 무슨 색으로 할 건가요? 조금 더 밝은 색. 좀 파격 변신을 좀 해보지. 형 선발하면 해줄게요. 나 지금 파격. 야, 파 핑크 해줄게요. 다들 좀 변신을 하려고 합니다. 네 씨 인사해 주세요. 오늘 어떤 네, 오늘 어떤 변신 하려고 하시죠? 아 저는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커트하고 다운펌 하고. 네. 본연의 머리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한 3시간 때 이렇게 만반의 준비 안 해도 저는 왜요? 아 저는 뭐 윤영 씨는 만반의 준비 이렇게 아 저는 거. 오랜만에 이제 탈색해야죠. 파마하는 거예요? 야 넌 진짜 어떻게 이 색깔을 보고 파마라고 할 수 있냐? 가보겠습니다. 인사해 주세요. 이제 조금 고통이 오고 있어요. 졸음감 알죠 형? 졸음감. 그걸 머리로 씻는 느낌이 지금. 여기 머리에서 아이셔가 터지고 맞아 지금. 오. 아 근데 버틸만 합니다. 아이콘 성윤형 현실 네? 만찢. 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. 제가 제일 먼저 왔는데 거의 끝나는 거는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. 안 하려고 그랬어요. 탈색을 다시. 피 건강이 너무 안 좋고 일단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았어. 갑자기 정한 거잖아요, 그렇죠? 브릿지만 하려 했는데 사실 그게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. 하얀색으로 염색했을 때 예쁘다고 해주시는 팬들이 많아서 즉흥적으로 왔습니다. 내일 뮤비는 예쁘게 나오겠네요. 눈 매워. 너무 많이 빼면 안 될 것 같은 눈썹은? 모나리자 되면 어떡해. 네, 여러분 드디어 탈색이 다 끝났고요. 그럼 내일 뮤비 멋있게 찍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성수 블루의 송신 이용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찬우 씨. 뿅.